환경을 바꾸려면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말을 듣고 나를 바꾸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. 그러나 내가 잘 안 바뀜을 알고 불만스러운 인간관계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. 정법 강의에서 질량을 높여야 한다고 들었고 내 자신이 신이라는데 내가 원하는 삶을 못 살고 못나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. 상대가 나한테 피해를 줬다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괴로웠습니다.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행복하고 즐겁게 살고 싶은데 업을 다 갚아야 그렇게 살 수 있는 건가요? 지금 하신 그 말씀이 나는 바뀌었다라는 소리를 지금 하면서 안 바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뭔가 지금 이 정법 공부를 하면서 내가 바뀌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. 요 자체가 지금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 겁니다. 우리는 알고 모르고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거죠. 모르면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. 알면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고 여기서 더디 바뀐다고 해가지고 천천히 바뀐다라고 해서 내가 안 바뀐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. 지금 축적되고 있고 내가 바뀌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이거는 엄청난 발전을 지금 하는 겁니다. 너무 급하게 설치지 마라 이 말이지. 앞으로 이 사회가 어떻게 될 거냐, 내가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된다고 내 마음 후딱 빛날 거냐, 그렇게 절대 안 이끌고 갑니다. 이 사람이 이 사회를 이끌어준다, 지혜로 이끌어줄 때는 우리 국민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고생 안 하고 노력 안 하고 성장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. 다 같이 잘 사는 시대를 만들어 나가야지 이게 우리가 잘 사는 사회지 내 혼자 엄청나게 잘 사는 그런 시대는 이제 후천 시대는 그렇게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나오지 않는다 이 말이죠. 걱정 마십시오.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노력을 하자. 내가 그 자체를 알고 노력을 하는 한 내가 분명히 잘 사는 시대를 열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무 빨리 변하려고도 들지 말고 열심히 이 지금 우리 홍익 인간이 갖춰야 될 정법 강의를 지금 계속 해주니까 내가 시간 나는 만큼씩 들을 만큼씩 조금씩 조금씩 더 듣고 준비해 나가노라면 엄청난 변화의 시대가 앞으로 옵니다. 그 변화의 물결을 타기 위해서 우리 먼저 우리가 모이고 만난 우리부터 조금씩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되고 지금 이렇게 너무 바쁘게 생각을 안 해도 됩니다. 전부 다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을 만들어낼 거니까 이 사람 실력 한번 믿어보십시오. 예.